1. 윈스턴 처칠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윈스턴 처칠, 그는 세기의 리더로 불리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칠은 성공이란 실패를 겪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끈질긴 용기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용기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잠시 동안의 일이며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런 명언들은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 그리고 끈기에 대한 교훈을 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됩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으로 삶을 바꾸는 방법. 윈스턴 처칠. 그의 삶과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처칠은 성공은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는 휴식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당신이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그를 극복하는 용기와 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처칠의 이런 명언들은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 그리고 끈기에 대한 교훈을 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됩니다. 3. 윈스턴 처칠의 명언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윈스턴 처칠. 그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로 그의 명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처칠은 성공은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는 휴식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당신이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그를 극복하는 용기와 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처칠의 이런 명언들은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 그리고 끈기에 대한 교훈을 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됩니다.